제 눈에는 윤석열 총리의 행보학 모도 같은 게 네. 어떤 거냐면 뭐 LH에 대한 비판 이런 건 괜찮아요. 네. 자기가 월 전공 과목이니까 네. 수사에 대한 비판 괜찮은데 뭐 이제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친하다. 뭐 김한길, 뭐 정동영, 뭐 정대철 이런 식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이 뭐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아니라 올드예요. 그래요. 이러면 이거는 정말로 전형적인 약간 여의도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의 문법. 2000년대형 그림이라고나 할까? 이철희의 정치쇼. 윤석열 총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율 1등이에요. 네, 오늘 그 1등이더라고요. 네. 뭐 한길 조사도 보니까 조금 뭐 격차가 줄긴 했더만 1등인데 어떻게 야당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 고조돼 있나요? 일단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기대반 우려반이다. 기대는 뭐냐면 야 우리가 사람만 후보만 잘 세우면 다음번 정권을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우려는 국민의힘 바운더리에 있는 지금까지 후보들은 이제 폭삭 망했다. 아 윤석열 아니면 또 안 되겠구나. 우리 당 어떡하냐. 이런 걱정. 이렇게 뭐 기대반 그러니까 걱정반.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쭉 가면 좋은데. 네. 옛날에 이제 반기문 총장이 좀 중간에 드랍해버리면 좀 황망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뭐 대선 치를 수도 없는 거죠.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 다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뭐 우리가 잘해줄게 맞게가 아니라 윤석열 전 총장이 갑이 될 거다. 내가 빠지면은 나야 뭐 집에 가면 그만인데 당신들 다 같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간다면은 되게 가깝해지는 거죠. 아니 내가 언제 출마한다고 그랬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요? 난 한 번도 대선 출마한다고 그걸 하더라도 빨리 해주면 좋은데 차라리. 안 하겠지 빨리. 뒤에 저기 뒤에 가가지고 하면은 진짜 큰일이죠. 도움 역할을 그게 저는 가장 적당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 안철수, 박원순 이런 관계처럼 윤석열 총장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고 본인은 정권을 만들고 그 정권하에서 좀 제대로 정치 교육 받고 그 다음을 노려보는 게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힘에서 그런 이제 그 참 용감한 꿈을 꾸는 분들이 몇 명 있다고 들었는데 용감한 꿈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약간 받아 먹을 준비가 돼야지 밀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지지율은 문재인 그 당시 대표가 약간 낮았지만은 그래도 거의 어금버금한 3파전이었었고 그러니까 단일화 하다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 박영선 박원순 단일화 같은 경우에도 지지율은 박원순이 앞서니까 박영순이 이렇게 엎어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30% 대 3% 이러는데 물론 안철수 박원순인데 뭐 50대 5의 기적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게 되겠나요? 만약에 윤 총장, 윤 전 총장이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뻔하잖아요. 어떻게 더 잘하시면서 뭘 물어봐요. 아, 타짜도 우리 설명을 해주셔야지. 아, 그냥 뭐 메시지 정치합니다. 메시지. 연구소 하나 만들고요. 연구소. 책 출판하겠죠. 그다음 강연합니다. 강연. 그러다가 이제 어떤 플랫폼을 만들겠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이 6월달 이후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그만두면 김종인 위원장이 그래 별의 순간 내가 별 같이 잡아줄게 하면서 후견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좋은 사람들 몇 명씩 이렇게 붙이겠죠.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것에 제 전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한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대선 출마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근데요. 쉽지 않을까? 아예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나 지금 후보니까 아니면 국힘 국민의힘과는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게 윤석열 총장이 전 첫 번째 허들이라고 봐요. 이번 허들. 서울시장 선거 때 어떤 수준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관여했을 때 서울시장 후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군가 당선됐느냐. 이것이 아 윤석열이 파괴력이 있구나. 정치적인 판단력이 괜찮구나. 라는 평가를 받을 첫 번째 허들이거든요. 저는 되게 이거를 유심하게 보고 있어요. 어떠한 태도와 스탠스와 메시지를 내보내는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요새 보면은 제어한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게 좀 있어요. 누구한테 안 좋아? 제 눈에는 윤석열 총리의 행보학 모도 같은 게 어떤 거냐면 뭐 LH에 대한 비판 이런 건 괜찮아요. 자기가 월 전공 과목이니까 수사에 대한 비판 괜찮은데 뭐 이제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친하다 뭐
김한길, 뭐 정동영, 뭐 정대철 이런 식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그분 한 분 한 분이 뭐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아니라 올드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본인을 안 찾아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근데 이제 물론 그 어느 쪽에서 이제 언론에다 이제 노출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 2012년 9월 19일에 처음 딱 시작했을 때는 그때 새로운 사람들이 그래도 있네? 정치권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있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었었거든요. 근데 뒤로 가는 덩치를 불리려고 하니까 뭐 옛날 분들 다 많이 오셨지만은 윤석열에 대해가지고 이분이 정동영, 뭐 정대철 또 누구였지? 김한길. 이런 건데 이거는 정말로 전형적인 약간 여의도에서 조언하는 사람들의 문법. 2000년대형 이 그림이라고나 할까? 아니 왜 두 분 타짜에 대해서 연락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반려견 끌고 다니고 네. 뭐 단벌시사야 매일 패딩 입고 다녀 그런 건 약간 힙해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되게 좀 구태해. 아니 근데 박사님 제가 대선을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재밌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고 윤석열 총장 나오고 그 다음에 홍준표 딱 나와요. 세 명 TV 토론 붙여봐봐요. 시청률 대박일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재밌겠다. 그렇죠. 네. 그런 장면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셋이 나온다. 셋이 나오면 누구를 이재명 기사가 무조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오다가 이제 홍 대표가 이제 윤석열 총장 홍 대표는 무조건 해야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단일화 해야죠. 단일화. 네. 이번 서울시장처럼 단일화 야권. 지금 말씀하는 우리 작가분이 셋 다 법조인이라고 그래. 그러네요.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윤석열이 정치 경험 없다 네. 이런 맞죠. 정치 경험 없고 정치는 어려운 일인데 이 이재명 지사의 이 존재가 윤석열 전 총장 서로 약간 방패막이가 되는 게 있다. 맞아. 서로 여의도가 아니잖아요. 둘 다 아웃사이더 이미지. 아니, 저쪽도 저거잖아. 그러면은 서로 알리바이를 서로 만들어주는. 이런 아니 느낌. 지금 이낙연 대표가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아니 그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안 좋고. 아니 이제 소장이 진짜 이 막강한 여권의 당대표이자 정말 1등 달렸던 차기 대권 주자였던 분이 192일 동안 못했던 일을 그냥 당대표 그만두고 180일 동안 어떻게 해냅니까? 재보궐선거 이기면은 그렇죠. 재보궐선거 이기면 모멘텀이 분명히 이낙연 대표한테도 있을 거예요. 아 이제 전 대표인가? 살아있는데 활동성이 좀 떨어져요. 네. LH 공사 직원들 땅 투기요. 지금 뭐 대대적으로 뭐 조사 수사 하는다는데 그거보단 한 100배 국민적 분노가 깊은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선거라 그러셨잖아요. 네. 봄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아유 엄청난 영향을 태풍? 미치죠. 태풍? 네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이제 수도권하고 네. 부산이잖아요. 네. 부산은 LH하고 약간 조금 뭐 벗어나 있다고 보는데 서울은 영향 크게 미칠 것 같아요. 여권에 불리하겠죠, 그럼? 아,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고픈 거는 단식을 하면서 뭐 한 열흘, 20일도 참을 수 있지만 네. 배 아픈 거는요. 한 시간도 못 참잖아요. 이거는 재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배 아플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보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네. 이 나쁜 사람들 네. 어떻게... 공적인 정보를 갖고 사적 이득을 취해 그냥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분노 투표로 나타날 수가 있다. 분노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관점을 바꿔서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사건은 뭐 터졌고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최근 이거 가지고 최근 뭐 리포트를 하나 썼는데 자기 네. 한 몇 가지의 가지가 뻗어날 게 되게 많아 보인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간단히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는 네.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강조하는 부동산 철학의 하나가 공공이지 않습니까? 네. 야당이란 이런 쪽에 막 비판하지만 어쨌든 공공을 제일 강조하잖아요. 공공 개발에 대한 신뢰 확 떨어뜨렸다.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기존도 그러고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뢰가 이제 많이 떨어질 거다. 네. 두 번째로는 이 엄단 이걸 강조할수록 내로남불 프레임이 뒤따라올 것이다. 사실은 고위공직자나 뭐 인사청문회 같은 데서 뭐 편법 투기 뭐 이런 거 이야기 나오면 항상 이제 뒤에 나온 게 불법은 아니다. 네. 그러면서 넘어간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뭐 네. 아내가 했다, 뭐 누가 했다, 뭐만 네. 몰랐다, 물려받은 재산이다. 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게 엄단 이야기할수록
그 케이스들이 불러져 나올 거예요. 네. 그때는 그랬잖아 라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이슈. 네.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거. 네. 그러니까 왜 뭐 빨리 검찰이 수사 안 하고 자체 조사부터 하냐. 뭐 경찰은 네. 잘할 수 있냐라는 이 부분. 그리고 하나 더가 이게 제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성이 나쁘다가 아니라 근데 여기 민주당이 걸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지방선거 총선에서 예, 워낙 압승을 해가지고 경기도하고 서울에서 보면은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이나 기초단체장이 90%가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산에서 돌 던지면은 뭐 김씨 박씨 이씨 맞는다. 네. 그런 것처럼 산술적으로 뭐 걸리면은 민주당일 확률이 높아요. 지금 이미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정확히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는 대응도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응. 네, 예를 들면 감사원하고 검찰이 가장 이 분야의 전문가들인데 네. 배제시켰어요. 왜 배제시켰을까? 검찰 감사원 불편해. 네. 우리 네. 편 아닌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조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에요. 네. 당시 LH공사 사장했잖아요. 네. 자기 직원들이 이러한 불법 투기했잖아요. 네. 자기가 무슨 조사를 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일탈 행위다라고 했고 아니 그냥 샀는데 신도시로 그냥 지정이 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네. 국민적인 분노 더 높아질 거고 민주당의 양영자 의원, LH 직원들이 양향자 의원 아니고 양이원영 의원 말씀. 아니 양향자 의원도 있어요. 뭐 둘 다 얘기하려고 그래요. 양향자 의원, 아니 LH 공사 직원들 자진 신고하면은 그냥 없던 네. 일로 해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양이원영 의원 부모님이 샀는데 몰랐어요. 그럼 LH 공사 직원들 아 그냥 저 우리 와이프가 샀는데 난 몰랐어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은 해명과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해결할 생각은 없고 선거 때까지 좀 조사하면서 덮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이나 검찰이 어떤 형태든 참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그게 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로서는 이제 검찰이 수사 주체가 되기는 어렵다 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의 어떤 합동 수사 단인가 뭐 본부 이렇게 꾸리면 수사 기관이 둘씩이나 다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런 반론을 한다면 아니 근데 뭐 노하우 측면에서 검찰에서 이런 일 많이 조사했잖아요. 방법을 경찰도 뭐 자기들 많이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한번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감사원은 왜 안 하냐고요? 법적으로 감사원이 참여시키지 않을 그럴 조항은 없잖아요. 감사원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보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동기를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나쁜 게 좀 물타기가 나쁘다고 보는데 2013년도 박근혜 때부터 조사해보자라고 하잖아요. 네. 박근혜 때 신도시 지정도 안 했는데 뭘 조사해요.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러면은 단군 할아버지가 여기 좁은 한반도에다가 이렇게 여기 고조선 세운 것부터 네. 조사하라고 그래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이번에 그만 하면 된다. 이거 하고 나중에 조사하면 되잖아요. 이거부터 빨리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선거 앞두고 물타기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봐라,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의원도 여기 샀지 않냐? 이런 식의 정치적인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건수 잡기 하려고 그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쓴 취재 파일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정부가 처음부터 5년 지금으로부터 5년 지정으로부터 5년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는데 왜 뒤늦게 문제 삼냐 이렇게 주장하는 취재 파일. 그것도 있는데 네. 일의 선후관계가 있죠. 국민적인 분노를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이거부터 만 명이라도 조사해야지 10만 네. 명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이제 초점이 좀 좁혀지는데 국토부 장관 사퇴하는 게 해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이게 네. 고민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장관들 중에서 컨셉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가 이름 잘 모르는 장관들. 뭐 이제 관료 출신으로 해가지고 쭉 행정고시 이렇게 쭉 올라가지고 된 사람들은 한편 느낄 때 이 사람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하고 약간 밀착감이 떨어져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또 안 그런 장관들 뭐 이 앞에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뭐 유은혜 부총리라든지 이런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대통령하고 밀착감이 높아 보여요. 그 문제가 바로 전이 되는데 변창흠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김수현 전 정책실장하고 가까웠다. 또 서울시에서 이제 박원순 시장 때 SH공사 사장하고 현 정부 들어서 LH공사
사장 되고 그다음 장관까지 됐다라고 해서 정치인 아니지만 좀 이 밀착감이 높아 보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고민일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냥 관료 출신이었으면은 지금 정리됐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걸 이게 하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정무적 고민들이 있을 것 같네요. 교수 출신이라서 그러신가? 아니 이게 교수 출신인데 그 이미지와 커리어가 이제 좀 이 청와대하고 가까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그러면 거예요, 사퇴하는 게 불가피할 거다. 저는 본인이 그렇게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만둘 뭐 자유도 보겠... 없어요? 그렇죠. 아니, 장관은 사실 그만둘 자유가 없어요.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사퇴하는 게 맞죠.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 당시 사장이었잖아요. 책임 차원에서 사퇴하는 게 맞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사퇴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계속 그렇지. 공격하면 되죠. 아니 사퇴해도 뭐 공격하면 되지 뭐. 아니 그 현직에 있는 거랑 다르죠. 그러면 이분 계속 마실수할 것 같아요. 해명이라고 해놓은 게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지만.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되게 답답하게 애청자 여러분 답답하시겠지만은 조금 더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은 사퇴해요 만약에 차관으로 대행으로 가든지 누구를 지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청문회를 한이 많이 하고 그 장관 지명자에 대해 청문회를 약간 늦추더라도 그 사람 서류 받아가지고 재산이 얼마니 이 이야기가 그럼 언제랑 겹치겠어요? 4월 7일이 선거입니까? 8일이 선거입니까? 7일이요. 지금 한 달 남았잖아요. 그 이후야겠지. 그러니까 네. 지금 빨리 사퇴하면 네. 딱 겹칠 수도 있는 거죠. 대행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해서 발 뻗고 자는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누구예요? 들었어요. 예? 네? 전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 네. 왜요? 아니 본인 장관 때 이 일이 터졌어 봐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아~ 수습하려고. 근데 이제 자기 그만둔 다음에 생겼으니까 다행이다로 생각할 텐데 오늘 뭐 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 대통령께서 오찬한다고 하시고 네. 그다음 원내대표단에서는 한 보도에 하면은 뭐 사퇴를 좀 건의할 거다라고 하는데 오늘 한번 어떤 결론이 날지 두고 보시죠. 되게 뭐 전통적인 해법은 이제 민심이 분노를 하면 당이 꼭 희생양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전통적인 해법은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자. 이런 것 같아요. 선생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로고가 LH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한글로 우리가 보면 네라고 돼 있어요. 네. 네가 되죠. 네. 네. 이 사람들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아니라 내 토지 주택공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내 땅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직업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애완용 강아지 댕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글씨로. 네. 근데 LH를 내라고 읽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보니까 내라고 써있던데 멍멍이라고 쓰는 거를 네. 잘 읽으면 댕댕이처럼 읽혀요. 뭐잖아 뭐. 네. 뭐.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귀엽다, 커엽다, 뭐 이런 거 많아요. 네. 멍자 뭐를 써놓고 잘 쓰면 대로 읽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댕댕이가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